인천시가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함께 6일 인천시 숭이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선수단, 축구팬 등 약 100여 명이 함께 따뜻한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선수단이 진짜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구단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특히 사랑의 연탄 5천장은 지난 시즌 팬들이 17일반 모은 마지막 경기 관중 난입 제재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인천구단은 서포터즈 대표단과 협의해 5금액 전액을 소외계층에게 돌려주고 행사의 연탄 구입 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연탄 나눔 행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새 시즌에 대비하며 다시 한번 300만 인천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린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사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소외계층과 가까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시의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 인천!